입사입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 황의철 집사 그리고 아들 지금 유치부의 황이안 있고요. 지금 저는 영유아부 교사로 섬기고 있고 부 8세월이고요. 그리고 저희 여전도에는 19여전도에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여의였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3남매를 홀로 키우시다가 어머니가 한 아버지 돌아가시고 한 3년쯤 되던 해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저희 3남매는 이제 이모집, 고모집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남동생이 교회를 먼저 나가고 있었고, 남동생이 다니던 교회에 초등부 선생님께서 어머니 그 병문안 오시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전도되셨고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시고 난 뒤에 바로 교회를 다니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두 딸을 어머니께서 전도하셔서 저희도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그냥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어머니 따라 다니다가 친구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이제 교회 생활에 이제 계속 이렇게 젖어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학의 밤이라고 저희 때는 있었는데, 그때 문학의 밤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영화를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과 그 저희가 이제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저희가 그걸 알았고, 제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련회 때 기도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원래 부산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혼자 서울에서 자취를 하던 때 너무 외로워서 동생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남동생, 여동생이 다 같이 이제 살게 되었고, 지방에 계시던, 홀로 계시던 어머니께서 함께 서울 생활을 같이 하시게 되었어요. 이사를 오면서. 그러면서 서울에 와서 사실 제가 이제 교회를 하나를 지정하지 못하고 제대로 다니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올라오시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어머니가 얘기하셨고, 그러면서 근처 교회를 둘러보던 중 은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때 이무영 원로 목사님의 그 말씀으로 저희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그러면서 그 첫 예배로 이 교회가 저희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생각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계속 기도로 이 교회가 저희 교회가 맞는지 계속 저희가 기도를 했는데, 여기 교회 시스템이 성김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들도 다 각자 성김이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성기는 와중에 저희가 교회에 너무 잘 정착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은혜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게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정말 가족적인 분위기였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무엇보다 그 양육 훈련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간호사로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처음부터는 못했고요. 저희 어머니랑 동생들이 하는 걸 이제 옆에서 지켜만 보게 되었었는데, 너무 하고 싶은 열방 계속 해서 전도사님한 맞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부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하셔서 제가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스케줄에 맞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되었고, 양육훈련, 제자훈련까지 지금 받았는데요. 훈련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도 이렇게 축복해주시는 이게 은혜를 아버지께서 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동생이 먼저 시집을 갔고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까지는 결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여동생이 먼저 시집을 가는 그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또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결혼의 축복, 그리고 배우자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놓고 기도를 많이 드렸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제자 훈련까지 마치고 그러면서 남편을 지금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 간호사 하기 전에 제가 원래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던 가정이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양육하시고 그 교회를 다니시고 정말 어머니의 새벽 기도에 그 눈물로써 저희를 양육하셔서 그런지 제가 간호사가 되어서, 사실 제가 공부도 이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여기저기 친척분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학도 졸업하고 이렇게 간호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가운데 사실 세상적인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남을 많이 주선을 했었는데, 제가 기독교 신앙이다 보니 기독교 신앙이 이제 신실하신 분을 만나고 싶어서 그 크리스천 데이트라고 그 앱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간호사 3교대 근무하면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거기서 제가 많이 딜레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남편과 결혼을 하고 같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남편의 정말 헌신적인 그 가정 돌봄과, 그리고 제가 일하는 데 있어 많이 도와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 자녀를 한번 계획해도 되겠다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이한이를 주님의 축복으로 이제 제가 잉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이한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3교대 근무하고 많이 힘들다 보니 옆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친정어머니도 도움을 받기도 했고 시어머니 도움 받기로 했는데, 무엇보다 남편의 도움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항상 직장에서 이제 퇴근을 빨리 해서 집에 돌아오면 이한이를 많이 돌봐주었고, 그러면서 제가 힘들고 지칠 때는 항상 옆에서 다독여주고 많이 집안일도 많이 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한이 잘 양육하고 저희 가정을 이렇게 행복하게 잘 꾸리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또 의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둘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간호사 3교대 하는 직업이 쉬운 직업은 아니고, 제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불안함도 있고 지금 걱정도 염려도 있는데, 이거 모든 걸 주님께서 내려놓고 아마 둘째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 작은 소망을 한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가정이 지금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크리스찬의 향기를 품어내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둘째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이 근무를 할 수 있을지 사실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요새 조금 그걸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